없음으로 문제를 바꿉시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중보건학 77페이지 부활현상까지 우리가 앞 시간에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78페이지 특수정수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진짜 중요한 거는 염소소독을 하는 이유, 염소소독의 장단점, 그 다음에 염소소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 다음에 염소소독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폭기로 THM을 어느 정도 날려버릴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불연속점 염소 처리, 그리고 부활현상. 그 둘은 붙어 다닙니다. 왜 불연속점 염소 처리를 하느냐? 부활현상을 우려해서 한다. 그렇게 되는 거고, 결합잔류염소와 유리잔류염소의 차이, 장단점, 차이점, 그리고 수도 꼭지에서, 수도 전에서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의 기준 수치, 밀그램 퍼 리터로 해도 되고 ppm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아무튼 0.1, 0.4 또는 전염병에 감염병에 우려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오염됐다고 믿어지는 경우에는 0.4, 1.8 그렇게 외워두셔야 하고, 그리고 요거를 하나 적어두세요. 요게 먹는 물 수질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법령으로 나와 있는 정수장에서의 검사 항목, 그 다음에 수도전,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항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세세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는데 수십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험에 나올 만큼 그런 내용들이 아니어서 그걸 다 외워가지고 그 중에서 뽑아서 시험 문제 낸다고 하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가장 중요한 수도꼭지에서의 매월 검사 항목, 정수장에서의 매일 검사 항목, 주간 검사 항목. 물론 정수장에서는 매월 검사하는 것도 있고 분기별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뒤에서 우리가 배울 먹는 물 수질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있는 항목 등을 수십 가지 항목들을 다 보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자체에 따라서 그 항목이 더 많기도 하고 더 적기도 해요. 46개 항목을 보는 데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60개 항목을 보는 데도 있고 막 차이가 많아요. 그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정수장 수질 기준을 찾아보시면, 수돗물 수질 기준을 보시면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붙박이란 말이지. 그리고 외우기도 좋아. 수도전은 수도꼭지잖아요. 매일매일 또는 매주 와가지고 누가 검사를 하냐고 집집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평일날 낮에 집에 계속 백수야? 아무튼 있어보면 여지껏 수십 년을 한 집에서 살면서 이거 저기 나와가지고 체크하는 걸 제가 딱 세 번 만났거든요. 세 번 만났는데 한 10분도 안 걸려요. 그 싱크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싹싹싹 들어가가지고 싱크대 물을 딱 쓴 다음에 조그만한 컵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괜찮아요 하고서 딱 그 파란 그 물 스티커 딱 붙여놓고 가요. 근데 올해는 조금 달라져가지고 뭔가 기계에다가 저기 핸드폰보다 좀 큰 기계에다 뭐 꼽아놓고 뭐 해가지고 색도 탁도 뭐 이런 거 pH 딱 해가지고 사인하라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야. 탁도는 이거고요, 악취는 이거고요, 막 이래가지고 아 네 이러고 했는데, 수도꼭지는 주간 검사 항목인데 매일 일간 검사 항목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지. 어떻게 매일매일 전 집구석이 된다. 집집마다 어떻게 다 찾아가서 볼 수 있냐 말이야.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간 검사 항목밖에 없어요. 뭐 일반 세균 총대장균군